보통 그 짱한 춤을 만들 때는요 일주일 정도 숙성한 식초를 따라낸 후 나머지 재료를 다시 섞죠. 네. 네. 저는 짱한 춤을 끓이지 않을 거라서 나머지 재료만 여기다 섞을 거예요. 오. 와. 끓이지 않아요. 너무 편하네요. 네. 나머지 이제 재료를 한번 섞어볼게요. 네. 네. 먼저 소주 두 컵을 넣을게요. 네. 네.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단맛은 있어야죠. 네. 설탕. 설탕을 두 컵 넣어주세요. 짱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간을 맞춰야 되는데 소금으로 간을 맞춰도 되지만 네. 그래도 감칠맛이 더 그렇죠. 좋은 간장이 간장을 넣을 건데요. 네. 진간장 8컵을 넣겠습니다. 아, 진간장 8컵. 이러면 장아찜으로 완성이에요. 완성? 와. 네. 단짠에 짭조름한. 저 비율이 진짜 맛있겠다. 아이, 간장, 식초, 설탕이면 끝이네요? 진짜 쉬워요. 오늘 지금 보면 조명이 꺼져서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야. 지금. 자, 자꾸 네. 의심하지 마세요. 뭐가 네. 나올 거라고 자,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대로만 따라서 하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네. 그냥 장아찌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와, 간단하다, 진짜. 근데 딱 잠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식초가 많았으면요. 네.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오, 잠긴다. 아, 잠긴다. 어머, 색깔도 너무 이뻐요. 그래, 저빛깔이에요. 자, 여기서 네. 뚜껑을 닫겠습니다. 닫아요. 자, 여기서를 계속 바라시는 것 같아서 자꾸 이제 자, 여기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내비게이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뚜껑을 닫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장아찌를 먹어요. 그대로 그냥 놓고 숙성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삼투압에서 마늘에 있는 수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3일 후에 이 물을 쭉 따르세요. 어머, 3일 후에. 네, 그래가지고 끓이세요. 그다음에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 다시 부세요. 와. 이거를 3일에 한 번씩 3번만 반복하신 후에 2달 후부터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1년 내내 먹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먹죠. 맞아요. 근데 햇마늘 장아찌가 좀 어려울 줄만 알아서 정말 밖에서 식당에서 주는 반찬으로만 먹었는데 너무 쉬운 방법으로 진짜 완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